초대된 팬 여러분들께 에릭남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는? 이런 설문을 저희가 네. 사전에 받아봤는데요. 그 중에 많은 의견 중에 제가 네.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. 네네.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리액션을 에릭남의 요리교실. 에릭남의 선곡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평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? 좋아했어요. 했었는데 꼭 요리를 막상 하게 되면은 먹어야 될 때 배가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먹여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팬분들 네 초대해서 근데 배 문제 생기면 저는 책임지세요.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그럼 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걸로. 네네. 다음 에릭남의 먹방. 평소 어떤 음식을 먹고 메뉴 고를 때 팁이나 음식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. 아직도 먹방이 아직도 유행을 많이 하나봐요. 꾸준히 잘 나가나봐요. 네, 꾸준히 잘 나가. 외국에서도 묵뱅 이러면서 묵뱅. I saw you mukbang. 최근에 그럼 에릭남 씨 뭐 빠진 음식이라든지 막 페이버릿. 저 요즘 그 마라샹궈라고. 매운 거 나쁘지 않아요. 잘 먹을 수 있어요. 네. 근데 요즘 그 맛에 약간 꽂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럼 다음번에 마라샹궈 먹방 컨텐츠 어때요?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, 에릭남의 ASMR. 오빠, 노래 가사로 해주는 ASMR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. 죄송하지만 못해드릴 것 같아요. 아, 저번에 ASMR 듣고 있으면 제가 너무 간지거리거든요.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간지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못 보니까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고민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고민은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고려해보시는 네. 걸로. 그 다음은 에릭남의 뮤비 리액션. 본인의 뮤비를 직접 보면서 촬영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. 저는 제 방송을 모니터가 안 해요. 저 오글거리죠. 너무 오글거리고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.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뮤직비디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오글거리고 닭살 돋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되게 괜찮을 컨텐츠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지금 당장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래서 네. 재밌는 것 같아요. 너무 그러잖아요. 이게 너무 그래요. 네. 아우. 다음 컨텐츠는 에릭남이 알려주는 영어 표현 컨텐츠. 영어 표현이요? 네. 영어 표현. 저는 그건 괜찮아요. 근데 제가 광고 찍었어요. 광고주 분들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같이 하면 되겠네요. 같이 하면 되겠네요.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그러니까요. 나왔네요. 역시 팬분들 저희 스태프분들 되게 싫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. 이게 너무 많이 자 그럼 다음은 영어와 한국어로 책 읽어주기. 오빠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소설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아 목소리 그러셨어요? 제가 성대모사는 누구진 모르겠지만 그랬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한국어로 읽으면은 아시면서 올린 거죠? 제가 진짜 잘못 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해가 되는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영어로 네. 책 읽어주기. 네 뭐 생각해볼게요. 자 그 다음 에릭남의 고민 상담소. 어때요?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고민 상담은 제가 되게 좀 쉽게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너무 좋다. 네네. 라이브로. 라이브로. 그쵸.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있으니까. 네네. 얘기 들어주고. 가능하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에요. 네. What's in my bag? 이거 아세요? 그냥 가방 다 보여주는 거죠? 그러니까 에릭남은 평소에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 얼핀 behind the stories 뭐 이런 거. 이건 좀 민망한데 제가
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언제나 들고 다닙니다. 그래요?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. 정말 더 궁금해지지 않아요? 그래서 아이고야. 네. 일단 그것도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네,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아까 사실 에릭남 씨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본에 있어요. 근데요? ASMR. 짧게 이번 가사를 ASMR 버전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어떤 노래 가사를 해야 될까요?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? 안 들리는데 Congratulations. 안 들려요. Congratulations. 왜 물어봤어요? Congratulations. You're finally leaving. 이상하지 않아요? 너무 무섭지 않아요? Let's throw a party. 이 만족하세요? 이게 재밌으세요? 이게? 약간 영혼이 없었어요. 한 번 더. 어떠셨어요? 좋아요. 아, 예. 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네요. 네, ASMR 콘텐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, 네. 자, 그리고 다음에 이번 행사에 응모해 주신 팬분들에게 에릭남 씨의 궁금 에릭남 씨